비극으로 생을 마감한 거장 김종학은 과연 누구일까? 1977년 MBC에 입사한 김종학 PD는 4년 후 드라마 수사반장을 통해 연출자로 정식 데뷔했고 이후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가 데이트하며 스타 PD로 단숨에 떠올랐다. 배우 채시라, 박상원 등이 출연한 이 드라마는 당시 5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여명의 눈동자를 히트시킨 송진아 작가와 1995년 드라마 모래시계로 다시 호흡을 맞춘 고 김종학 PD. 그들이 탄생시킨 모래시계는 당시 시청률 60%를 넘기는 진기록을 세웠다. 김종학, 그가 아니면 다시 만날 수 없는 작품만이 남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김종학 감독님은 한국 드라마에게서 굉장히 큰 별이시고 한국 드라마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획을 그었던 분이셨는데 이렇게 좀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좀 생을 좀 마감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슬픔을 감추지 못하는 이들, 바로 김종학 사단이라 불리는 수많은 스타들이었다. 진술을 찾지 못한 많은 연예인들이 SNS를 통해 애도의 마음을 대신하는 가운데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경기도 분당의 한 장례식장. 고 김종학 PD와 함께 모래시계 전설의 주역들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배우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특히 가장 먼저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하며 의리를 지킨 박상원, 그리고 고현정.